오는 21일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전북 현대 선수는 모두 6명. 팀 창단 이후 가장 많은 월드컵 대표팀 선수를 배출한 전북 현대는 응원 열기까지 책임질 예정입니다. 전북 현대와 관련된 월드컵의 이모저모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전북 현대 선수는 모두 6명. 4년 전 대회보다 3명이 더 많습니다. 올 시즌 병역을 마치고 복귀해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한 득점왕 조규성이 원톱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유독 월드컵 본선 무대와는 인연이 없었던 팀 레전드 이동국을 넘어설지가 관심입니다. 수비수 김진수는 남다른 각오로 이번 카타르 월드컵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두 번의 월드컵을 부상 불운으로 모두 놓친 데다 또다시 부상 악재를 만났지만 훌훌 털고 월드컵 데뷔 무대를 위해 아껴왔던 기량을 펼쳐 보일 수 있을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벤투 주전 전력으로 일찌감치 승선을 예고한 전북현대 김문환도 김진수와 함께 월드컵 대표팀 수비 라인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월드컵 대표팀의 창과 방패가 사실상 전북현대 선수로 짜여진 셈입니다. 해외파들이 질비한 미드필더 허리라인은 백승우와 송민규가 당당히 두 자리를 꿰찼고 송범근은 세 번째 키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월드컵 우승과 함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목적을 두고 있었고 또 우리 전북현대를 대표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전북현대 장내 아나운서인 이정표 씨는 다른 의미의 국가대표로 카타르 땅을 밟습니다. 대한민국 경기에 장내 아나운서로 선발돼 응원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래저래 창단 이후 가장 많은 월드컵 대표를 배출한 전북현대인데 희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월드컵에 선수를 차출해준 구단의 노력을 인정해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선수 한 명당 월드컵 기간을 전후로 하루에 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돼 6명을 배출한 전북현대로선 이번 월드컵이 구단 재정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